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명절 남은 음식 재탄생 2탄으로 오늘은 뭐 고구마전이랑 동그랑땡, 깻잎전 이런 여러가지 전을 가지고 한번 근사한 또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까요? 청양고추 양파, 이거는 깻잎전하고 동그랑땡인데요. 깻잎전 안에도 고기가 있죠. 뭐 고기로 된 전들, 치즈, 고구마전, 토마토 소스, 양파는 다져주세요. 저는 야채를 양파만 사용을 했는데 뭐 버섯을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것들? 근데 싫다고 아예 안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야채가 느끼함을 잡아줄 거라서 꼭 넣으셔야 됩니다. 느끼함도 잡아주고 짠기를 또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는 무조건 넣으세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이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꼭 넣으셔야 돼요. 매운 거 싫어하면은 아주 소량만 넣지만 저는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두 개를 넣을게요. 이제 얘는 그 추석 명절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청양고추입니다. 매운 걸 못 드신다 하면은 토마토 소스가 약간 좀 매콤하게 나온 게 있어요. 청양고추 대신 그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깻잎전인데요. 깻잎 안에 또 이 다진 고기를 넣었어요. 이거를 잘게 잘라주시고. 우리 집은 깻잎전을 안 한다 하면은 뭐 동그랑땡은 거의 다 하시죠? 동그랑땡도 썰어주시고. 이 고기가 이제 이 고기전이 그 토마토 미트소스가 있잖아요. 고기,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 그 미트소스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냥 동그랑땡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깻잎을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만 이렇게 같이 다져서 넣으시면은 더 향긋할 거예요. 고구마전에다가는 물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 비닐로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주세요. 물을 이렇게 조금 넣은 다음에 돌려야 고구마가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져준 고기로 만든 전, 다진 양파와 다진 청양고추, 그 다음 토마토 소스 한번 섞어주세요. 이거를 한번 후라이팬에 볶으면 훨씬 더 맛있겠지만은 네, 여러분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음으로 패스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드실 분들은 후라이팬에 이걸 한번 더 볶아주시면 진짜 훨씬 더 맛있어질 거예요. 저는 그릇이 없어서 이런 그릇을 사용할게요. 고구마전을 쫙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토마토 소스 믹스액을 찬찬찬. 자, 올리고. 고구마를 으깨 가지고 넣어도 되긴 하는데 또 귀찮으니까 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은 편한 걸 추구합니다. 왜냐? 귀찮고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안 따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변명 맞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돌려줄게요. 오늘은 피자치즈 대신 슬라이스 치즈 한 장으로 넣고 30초간 더 돌려줄게요. 짠! 완성됐습니다. 뭐지 이 익숙한 맛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이게 전으로도 이렇게 활용 요리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매콤하면서 느끼한 맛이 진짜 하나도 싹 안 나고요. 약간 매콤한 피자를 먹는 느낌? 떠먹는 피자인데 매콤한 피자. 뭔지 아세요? 맛있어요. 근데 결론은 맛있다. 익숙한 맛인데 맛있고요. 미트소스 약간 느낌이 나긴 하는데 거기서 약간 뭔가 다른데도 익숙하면서 친숙한 이런 맛,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아이들도 맛있게 이제 남은
음식 냉장고 비우기 어머님들 이제 냉장고 비우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재탄생해서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보니까 토마토 소스 이제 믹스할 때 물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돌려가지고 약간 수분이 증발했는데 물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넣거나 아니면 뚜껑을 덮고 돌리시면 더욱 촉촉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1편에 이어 2편까지 명절 남은 음식 재탄생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기 어떠셨나요? 1편은 이제 잡채로 잡채밥을 만들었고요. 2편은 고구마전하고 뭐 깻잎전, 동그랑땡을 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그라탕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치즈를 이제 피자치즈를 안 넣고 슬라이스 치즈를 넣었잖아요. 피자치즈를 넣으면은 느끼할 것 같아서 슬라이스 치즈 한 장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